과거에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염병은 뭐 대폭 줄어들었고요. 성인병이라고 부르고 불렀던 생활 습관병 때문에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사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습관병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그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 병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꾸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강의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이고 틀렸던 것을 새로 바로잡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활습관병을 고치는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7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들 한 5과목 정도를 해서 한 12과목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일 한 번 정도의 강의를 이제 하는 셈이죠. 사람은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바로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7과목은 현대인들이 그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혹은 생활 습관병이 생겼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7과목으로 이제 나누어서 담았습니다. 몸은 편식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 고혈압입니다. 요즘 고혈압이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도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뭐 평생의 숙제다 할 정도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잠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에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여섯 번째는 건강 지표라고 해서요. 지표라는 것은 검사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는 하지만은 검사의 의미도 모르고 현재 자기 상태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의사는 알고 있지만 환자 자신은 모르고 있는 이런 아주 기현상이 생깁니다. 아픈 사람은 정작 의사가 아니고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수치를 잘 알고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건강지표 이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사회, 윤리, 환경 뭐 이런 것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와 먹는 것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을 또 한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